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현장에서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전라북도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전북지부는 지난 4월 19일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전북장애인복지관체육관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난타와 가수 금달래, 마술 공연으로 장애인의 날을 축하하였고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전북지부 송진우 지부장의 개회 선언과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황영석 전라북도 의회 부회장 등 내빈과 30여 개의 장애인 단체가 참석하여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복지 증대와 인식 개선에 앞장선 분들에게 감사패 전달과 유공자 표창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더 많은 눈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는 자립생활과 일자리 지원, 맞춤형 복지 서비스 등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마땅한 교육을 받고 기회를 얻는 것, 특수성을 인정하고 가능한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날을 위해 쉼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는 장애인과 가족 당사자가 존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왔으며 앞으로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을 따뜻하게 살피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실적인 도움을 줄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법정 기념일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날에만 장애인의 불편과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전국방송 장유진입니다.